사무실 옆에 그 나래 칼국수라고 비빔면을 잘해. 사장님, 여기 콩국수랑 비빔국수 돼요 지금? 돼요. 예, 예, 그거 그러면 하나하나씩만 드세요. 네. 형님, 네. 만두는 먹어요? 아니, 두 개만 시켜. 백수 노총각. 두 개만 시켜. 두 개만 시켜. 사장님, 만두 먹어. 하나 주세요. 아, 만두값 제가 낼게요. 아, 제가 낼게요. 만두값 제가 낼게요. 만두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요. 네. 아, 이거 네. 왔는데 만두 같은 것도 하나 먹어야지. 못 먹는다고 다 양이 많아가지고. 아, 만두 갖고 가면 되지, 형님. 아이씨.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쫄다네. 정준이형은 이렇게 안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는데. 만두는 못 네. 먹어 다. 야, 세 명이 왔을 때 세 개를 시키는 거지. 두 명이 와서 세 개를 시키냐. 그래? 진짜 사람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시켰잖아 어찌됐든 시켰으니까 맛이나 한번 보자. 여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어, 맛있어. 아니 비빔국수를 원래 좋아는 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어 뭐야? 칼국수 6,000원. 그래도 가격은 저렴하네. 어. 만두 6,000원. 그래. 비빔국수 7,000원이요. 홍국수는? 8,000원이요. 네, 그래, 알았어. 형님이 더 비싼 거 시키네요. 그래. 구독자 중에 형님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전에 정형외과 의사 있잖아요. 아, 대전 분이야? 청주 분 아니었어? 아니, 고향은 청주인데 아, 지금 병원을 아, 대전에서. 대전에. 치과 의사 말하는 거 아니야, 오스만? 아니, 치과 의사 말고, 이거 정형외과. 정형외과야? 아, 정형외과 의사예요. 오스만, 저기 치과 아니야?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그거요. 오스템 임플란트. 아, 오스템이 그거. 아, 나 오스만이라고 치과를. 오스만은 치과인 줄 알았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컨셉을 좀 갖고 있는 게, 닭강님도 의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스만님도 의사니까, 좌답강, 우스만 해가지고서, 의료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들과 라이브로 해보는 건 어떤가? 괜찮지. 뭐 어차피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장소 제공을 형님이 좀 해주셔야 돼가지고. 어디로 장소 제공을 해줘? 그 농장으로. 그것만 그거 하게 되면 또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아예 난 못해. 아, 해주세요 형님.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면은 날씨 선선해지면 8월 말이나 9월쯤에 한번 하자고. 형님이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두 분 모시고서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형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잘 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너 오면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닭강님은 근데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닭강님 38이에요 38? 많이 들어보죠. 근데 나는 또래라고 그래가지고. 형님 또래인지? 난 78년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오빠 오빠 그러길래 그러고 나 이 사람이 왜 나이도 같은 거 오빠라고 하나 그래. 젊어 보이고 싶어 그랬나. 오스만님은 80년생 청고 나오셨대요. 아 청구. 그래요? 오 만두. 와 야 겉절이도 주네 형님. 와 겉절이 좋아하잖아. 아 겉절이 좋아하죠 형님. 환장하죠. 아. 야 이게 직접 콩을 갈아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아줌마가. 야 맛있어요? 만두가 이거 손만두인가?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먹어. 드럽게 먹지 말고. 어때? 맛있어? 근데 배추 가격이 비싸잖아요. 상추 리필을 안 해주더라. 안 해줘요? 응 안 해줘. 고깃값보다 상추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상추 길러서 먹잖아 시골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못 느끼겠어. 고추 뭐 상추 다 길러 먹으니까. 청양고추도 길러 했네? 응. 닦아 놓으면 좀 되겠네. 그분은 왜 고추를 좋아하냐 그러게? 먹을 때 고추가 맛있나? 좋아하시나봐요? 거기 우리 쭈그려가지고 그래 한번 따가. 이야 겁나 맛있어 보인다. 오래 기다린 만큼 맛있어. 와 면이 쫄깃쫄깃해 보이네. 그냥 일반 소면이 아닌데? 오늘 잘 먹겠습니다. 오늘 형님이 쏘는 거죠? 잘 네, 먹어. 네 고맙습니다. 이야 야 고쳐라. 네. 일하러 갈 때 네. 머리 좀 깎어. 머리요?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고 가. 어차피 처음이니까 네. 단정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가봐. 괜찮으면 진짜 정규직 된다고 하면은 취업을 하고 뭐 유튜브는 뭐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리고 월급 받으면 형님 제가 선물 하나 사드릴게요. 아유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형님 아니면 형수님한테 제가 뭐 선물 하나 해드릴 만한 거 없어요? 하나 뭐 해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일이라도 그냥 열심히 하고 너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뭐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형님. 그러니까 너도 이제 자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너의 꿈이 뭐였냐? 응? 10억짜리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새 받아먹으면서 평생 유튜브 찍으면서 한량처럼 사는 게 꿈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너의 조그만 실수로 그 꿈이 잠시 이제 미뤄졌잖아.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의 도전을 적극 지지하는 형님도 현재의 어려운 현실은 취업을 통해 반전해보자는 의견이었다.
형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형님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아유, 근데 너랑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네 일을 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보기에는 가장 너랑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뭐 무거운 거들 그런 거 아니죠? 아, 저는 잘 못 들어서 그런 거. 무거운 거 들 거 하나도 없고 운동화만 신고 와. 운동화. 운동화요? 정장은 안 입어도 되는 거죠, 확실히. 그죠? 여기 사장님이 친절하네. 친절해? 김치를 많이 퍼와도 별말 안 해요. 와, 제가 또 13년 동안 영업 활동을 했잖아요. 또 단정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드가 있어. 이쪽 개통에 한 20년 넘게 한 분이야. 거의 장인이네. 장인이야. 그 형이 도와줄 거야. 너 자립할 때까지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움도 주고 할 거니까. 네. 그 형만 믿고 아, 너 혼날까봐. 일 못해갖고. 형, 형님한테 누를 끼칠까봐. 형이 저기 너한테 바깥에 줄 테니까 그 형을 맛있는 걸 사줘. 그 형은 너 때문에 일부러 가서 도와주는 거야. 네가 점심을 사주라고, 냉면 한 그릇 사주라고. 가서. 그 형님한테 형님이 사준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지 말고. 네. 너의 또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네가 사주는 걸로 하고. 처음 만나. 저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냉면값을 주고 갈 테니까 우리가 사줘. 그분이 냉면을 좋아해요? 냉면 좋아해요. 제가 전화해놓을 테니까 토요일날 와가지고. 혹시 교통비 같은 것도 주나요? 교통비는 안 나와. 교통비는 안 나오고 그런데 그 대신 수당은 세. 수당이? 아니 저도 뭐 정규직 되고 돈만 많이 벗는다고 하면 유튜브는 좀 시험 해야죠. 솔직히. 몇 시에 일어나? 한 5시면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깨는 이유가 에어컨을 안 틀잖아요. 제가 돈 아까워서. 더워서 깨, 더워서. 그 아낄 거는 좀 아끼되 그런 거는 아끼지 마. 몸에 해가는 거는 아끼지 마. 돈 벌면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틀고 그렇게 살게요. 진짜 이거 그래. 먹어. 네. 아, 먹어. 아 형님 드세요. 아니 먹어.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대기업 퇴사 그리고 백수 3년 모든 일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진 않는다. 평생 이루지 못한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거듭되는 투자 실패에 모든 돈을 잃고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에게 웃음이 아닌 짜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반복되는 투자 실패에 대한 좌절로 구독자들의 신뢰와 선택을 잃은 것은 아닌지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된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계단 21,000원이요? 21,000원이요? 잘 먹습니다, 선생님. 네, 잘 먹습니다. 네. 맛집이네. 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맛있어. 사장님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형님? 손맛이 좋아. 형님. 간판으로 봐서는 지금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네. 어쨌든 너 머리 좀 손질 좀 하고 예. 형 또 바빠가지고 일을 하러 가야 돼. 아 커피 안 드세요? 커피 먹을 시간은 안 될 것 같아. 사무실에서 우리 커피 먹었잖아. 예, 아 그렇네. 예. 들어가세요 형님.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고 머리 잘하고.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보자. 예 들어가세요 형님. 예. 오늘도 역시 커피는 마시지 않은 채 시봉이는 사무실로 향했다. 기범이 형이랑 지금 헤어지고 머리를 좀 자르러 미용실에 가려고 하는데요. 신경을 써주시는 거니까 깔끔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계약직으로 우선 일하는 거지만 만약에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할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머리 좀 깎고 깨끗하게 해서 토요일부터 근데 주말에 일을 한다는 게 좀 일주일짜리니까 기봉이 형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보고 왜 맨날 노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야 이거. 아씨 개짜증나네. 여름휴가네. 여름휴가 간 데가 많지. 아, 피크는 피크인가 보네요. 두 군데 온 건데 다 문 닫았네. 아, 또 다른 데로 가봐야죠 뭐. 그렇게 세 번째 이동에 미용실을 찾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면접과 업무를 위해 초면에 깔끔하고 댄디한 모습을 위해 미소년 감성의 최신 두블럭으로 두발 정리도 했다. 얼마예요? 11,000원이요? 여기는 가격이 안 올라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저희 동네에 머리를 안 감으면 2,000원 할인을 해줘요. 제가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머리를 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머리 안 감으면 11,000원이다. 뭐 혁명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돈을 아꼈습니다. 외로운 백순호 총각. 남들이 눈에 나는 대책 없이 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했고 번번이 실패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자존심은 스크래치가 났다. 그리고 시봉이 형수님이 주신 곽티슈를 바라보며 몰래 훔쳐온 음료와 발사믹 소스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착각하고 시봉이 형님을 개무시하고 괄시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만 느껴진다. 형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 반드시 갚기로 맹세하며 외로운 백순호 총각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간다.